안녕하세요, 용쓰리입니다. 이제 엔진톱 사용하는 계절이 왔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런 엔진톱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 기계예요. 요 엔진톱 초보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거 아주 기초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각 부분별로 이름이 뭔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요 엔진톱 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빠삭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이지만 요 얕은 지식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제 용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알려드리는 설명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이제 구석구석,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렇게 움직이는, 요게 톱날, 체인 톱날, 나무를 잘라내는, 그런 톱날이고요. 이 톱날이 끼워져 있는 이 철판이 가이드바라고 해요. 톱날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가이드해준다 해서 가이드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드바. 그리고 요거, 요게 뭘까요? 요거는 브레이크. 자, 당겨져 있으면 풀린 거 앞으로 딸깍하고 밀었을 때 톱날이 안 움직여요. 그쵸? 브레이크예요.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놓고 당기면 브레이크가 풀려요. 밀면 브레이크가 잡혀 있고 당기면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톱날, 가이드바, 브레이크, 그리고 제가 손을 얹고 있는 이 부분, 그냥 핸들, 안전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할 때 이렇게 잡고 해야 되잖아요. 핸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빨간 버튼이 있고 파란 버튼이 있죠. 요거는 제조회사 브랜드마다, 그리고 뭐 엔진톱 모델마다 모양새나 색깔, 요런 건 다를 수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내리고 올리고, 온오프 스위치예요. 내리면 오프, 올리면 온. 온 상태에서 줄을 당겨야 점화 플러그에 전기가 발생이 돼요. 오프 상태에서는 아무리 당겨도 불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요. 오프, 온, 오프, 온. 시동 걸려면 온 상태,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 막대기, 요거는 초크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초크 레버, 초크 밸브를 작동시키는 초크 레버예요. 처음에 초기 시동 걸 때, 냉간 시동 걸때 초크를 닫았다가, 이제 뭐 열간 시동 걸 때는 초크를 열었다가,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당기면 닫히고, 요 타입도 지금 보이시는 모델은 당기는 타입이지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타입도 있어요. 요거는 제조회사마다 모양새는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요거. 요게 뭘까요? 악셀레이터. 자동차로 따지면 가속하는 악셀레이터. 요 악셀레이터가 그냥 요렇게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손등에 뭐가 있죠? 요게 요거를 누르고서 당겨야 눌려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는 안 눌려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실수로 요거를 누르게 되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얘를 누르고 악셀레터를 당길 수 있게끔 요렇게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요거야, 안전장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T자형 손잡이가 있죠? 줄이 매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어요. 줄을 당겨서 시동 거는 거예요. 스타팅, 스타터. 리코일 스타팅 그렇게 얘기해요. 스타팅 스타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료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오일주 있고, 보시면은 연료 집어넣는 거는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주유소 그림이 있어요. 주유소 가면은 기름 넣는 기계 있죠? 네모난 그 주유소 그림이 있고, 여기는 체인 톱날 그림이 있어요. 체인 톱날 그림에 위에 물방울이 있죠? 체인 톱날을 윤활시켜주는 오일을 넣는 곳이 여기. 그리고 여기는 연료. 25대 1로 휘발유와 투사이클 오일을 섞은 혼합유를 넣는 곳이 여기.
이 위치도 마찬가지로 제조회사나 모델에 따라서 위치가 한 곳에 이렇게 몰려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림을 보고 잘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연료주 있고 한번 열어볼까요? 이 소관에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이 소관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연료 필터. 엔진이 작동할 때 연료가, 더러운 연료가 들어가면은 엔진이 고장날 확률이 높겠죠. 그 캐브레타라고 하는 그 기화기가 고장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깨끗한 연료를 집어넣기 위해서 연료를 걸러주는 연료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는 투사이클 오일과 휘발유가 섞여 있는 혼합유를 넣으셔야 돼요. 꼭 섞은 거 넣으셔야 돼요. 그냥 휘발유만 넣으시면 엔진 망가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뚜껑이 열려요. 우차. 자, 이렇게 뚜껑 열고 여기다가는 포사이클 엔진 오일, 투사이클 엔진 오일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너무 묽어요. 너무 묽어요. 이 열을 식혀주고 윤활을 시켜줄 만한 점도를 갖고 있는 거는 포사이클 엔진 오일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그리고 보시면 요거. 엔진톱의 전면에 있죠. 앞쪽에. 요게 뭐냐? 보통 마후라라고 부르는 머플러예요. 배기가스가 나오는 배기가스 장치예요. 요 구멍으로 배기가스가 나오거든요. 익조스트라고 하죠. 머플러. 배기구.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엔진 머리 부분 측면에 보면은 단추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요 단추 얘가 이렇게 쏙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요게 감압 밸브예요. 엔진 실린더 속안의 압축을 조금 상쇄시키는, 이거 시동 걸 때 압축이 너무 세면 힘들잖아요. 그거 압축을 상쇄시키는 감압 밸브예요. 이 감압 밸브는 모든 엔진톱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 거에는 이거 없다고 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속안에가 이제 캐브레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 구멍이 세 개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L H T라고 써 있어요. 구멍이 뽕뽕뽕. 자, T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아이들링 조절하는 버튼. L, 로우, H, 하이. 낮은 RPM, 로우 RPM, 하이 RPM. 그러니까 로우 스피드, 하이 스피드. T는 아이들링. 이제 스로틀 아이들링. 자, 일단은 잘 모르신다면 L과 H, 로우, 하이, 요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시동성이 너무 약하다 하면은 요 T만 살짝만,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은 아이들링이 빨라져요. 이제 초기 속도죠. 공회전 속도죠. 아이들링이 빨라져요. 요 T만 조금 조절해 보시고 로우랑 H는 건들지 마세요. 괜히 세팅값이 틀어지면은 막 울컥울컥하고 난리 납니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 아니면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자, 요렇게 보시면, 자, 리코일 스타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줄 당기면 이런 태엽 기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동 걸어주는 거예요. 요게 에어클리너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주는 거예요. 에어클리너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금 좀 지저분해요. 청소 좀 해야 되겠어요. 에어클리너.
그리고 요게 캐브레터. 기왁이죠. 캐브레터. 이 캐브레터가 이제 연료 찌든 때 때문에 시동성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핵심 부품이에요. 요게 캐브레터. 그리고 요게 점화 플러그. 플러그, 플러그, 뿌라그, 뿌라그 하는 그 플러그, 점화 플러그.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게 지금 여기 엔진 소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엔진이 작동하면은 요길로 인해서 전기가 스파크가 팍팍팍팍 전기가 튀어요. 그래서 연료에 전기가 탁 튀니까 폭발을 하는 거죠.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점화 플러그. 그러고서 요거 이그니션 코일이라고 하죠. 점화 코일. 점화 코일. 자, 점화 코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선이 여기 요 뭉치에 있죠. 요 뭉치가 지금 점화 코일이에요. 점화 코일, 전기를 팍팍팍팍 튀겨주는 점화 코일. 얘가 고장이 나면 100날 돌려봐야 전기가 생성이 안 돼요. 점화 코일. 요렇게 해서 지금 전기를 팍팍팍팍 튀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커버를 떼어냈어요. 커버를 떼어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클러치.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속도에 따라서 얘가 이 클러치 케이스 부분하고 촥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전시킬 수 있는 클러치. 그리고 자, 톱날을 일단 빼보고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가까이서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게 뭘까요? 요거는 체인 톱날의 텐션 조절, 장력 조절. 체인 톱날이 너무 느슨하면은 돌다가 빠지겠죠. 체인 톱날을 탱탱하게 유지해 주는 볼트가 요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여기서 일자 드라이버로 요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톱날이 땡땡해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체인이 느슨해져요. 요렇게 조절하는 타입이 있고 여기서 요 앞쪽에 이렇게 볼트가 있어서 여기서 요렇게 조절하는 타입도 있어요. 그거는 모델마다 달라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 구멍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뭐냐? 아까 여기에다 넣은 톱날 오일 있죠? 체인 톱날 윤활 오일. 냉각시켜주고 윤활시켜주는 톱날 윤활 오일. 여기다가 넣은 오일이 엔진이 작동하고 회전하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펌프가 돌면서 오일이 여기로 찔끔찔끔찔끔 나와요. 요 구멍으로. 요 구멍의 이유는 그거다. 그래서 요 주변이 이렇게 항상 오일이 묻어서 미끌미끌하고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그 오일을 돌려주는 오일 펌프는 어디 있을까? 오일 펌프는 이 클러치를 분리하면 있어요. 요 속 안에 그 기어가 들어있거든요. 오일 펌프 기어가. 자, 여기 보시면은 톱날 그림. 맥스 민. 요 자리를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많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조금. 체인 오일 양을 조절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제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 지식이 조금 얕아요. 그치만 이 영상을 찾아봐 주시는 이제 초보자분들, 저보다 많이 모르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얕은 지식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했는데 정보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엔진톱을 사용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각 부분들이 뭐를 하는 용도인지 기능이 무엇인지 요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기계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알고 보면 구석구석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기능들이 그냥 요 엔진이구나. 뭐 자동차도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서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얘들이 이 부분적으로 얘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정도만 알고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용쓰리 영상 보시면은 엔진톱 시동 거는 방법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그 이제 시동을 잘 못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동 거는 방법,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왜 안 걸리는지, 이제 시동을 잘 걸리게 하는 요령이 무엇인지 그거 알려드리는 내용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엔진톱의 각 부분별로 이제 이 부품이 뭔지 뭐 하는 엔지 그런 거를 한번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엔진톱 사용하실 때 특히나 초보분들, 전문가분들은 익숙하니까 조금 괜찮으실 수 있어요. 초보분들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